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저기 지금 기다리신 분들 다 일행이죠? 네, 일행입니다. 네, 이간질 한번 해볼까? 본인 제일 잘 산다. 알았습니까? 저분도 걱정을 초월했다. 일단 평안하네요, 집안이. 예, 네, 솔직히. 자식, 아들, 딸, 네. 전부 다 아들, 딸이야. 여기는 장가 갔다. 네. 애도 있다. 어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냐. 여기도 시집 갔나? 네, 갔죠. 자식 있나? 그렇죠. 됐다. 제일 잘 사네. 아이고. 고생을 사소하지만 본인 같은 거는 즐겁게 할수 있는 사주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밭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희생을 해도 참 이쁘고 단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다 크게 저한테 뭐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웃음. 아니 내가 지금 이 적군데 일단은 몰라 지금 조금 전에 전부 다 좀 이상한 점 아니,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같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문제가 아예 없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엔 명들도 다 길고 그리고 아픈 손주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악담한 게 아니라 다행이다 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아들, 딸 내가 보기에는 단단하다. 아들도 성실하고 지 직업에 만족하고 네, 예, 딸도 마찬가지고 선생 사주에 예? 딸 직업이 뭐예요?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럼 딱 선생님이죠? 네. 예, 내가 보기엔 괜찮고 남편도 잘 얻었어. 네. 생님 같아. 알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그냥 예, 딸이 남자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네. 예. 그래서 너무 환상적인 궁합이야. 그렇게 만나야 돼.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야. 내조 잘한다. 와이프가. 네, 맞아요. 내조를 잘해. 그래서 무럭무럭 삐뚤어지지 않아. 이 아들이. 어떻게 장가를 잘 가서 장가 가고 철들었다. 맞습니다. 네. 예? 아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장가 가서 철들든 장가 안 가기 전에 철들든 뭐든 철든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잘 살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남편? 뭐 그냥 괜찮네. 아 솔직히 네. 뭐 이렇쿵 저렇쿵 아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응? 본인 뭐가 문제인데요? 그럼 얘기해. 나 모르겠다. 문제 뭐예요? 저요? 털어.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오지 말아야지. 여기 온거 자체가 문제가 된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나한테 예? 재미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아무 문제 없는 건 다행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 털어준다면 네. 예? 딸이 아마 학장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아, 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 학장. 더 이제 더 뭐. 네네네. 내년에 반드시 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확장하면 구설이 한번 타는데 구설이 한번 제대로 타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아, 네. 그래서 내가 털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은 내년에 반드시 그런 얘기가 하게 되면 미리 얘기해줘. 어디 점쟁이가 그런데, 그럴 마음이 지금 있든지 없든지 계획은 항상 몇 년 전부터 세우잖아. 내가 보기엔 내년을 그렇죠. 확장하면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 아, 네. 알았죠? 네. 절대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하는가 동시에 구설과 내려놓음이야. 아, 아무리 선생이라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이 뭐 해요? 저거 합니다. 뭐지? 운동해? 태권도 관장입니다. 맞지? 네.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네. 여자를 잘 만났다. 네. 그죠? 내조를 잘한다. 이렇게 누구한테 쓰이는 말이에요? 웅동한 사람들이야. 내가 보면 딱 맞네, 그러면. 그래서, 예,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건강을 자보하지 말라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얘기해 준 거야. 네. 이 집에서 문제를 그냥 털어준다면, 그냥 털어주니까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집은 없어요. 사주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털어주는 거야. 네. 털어준다면은 아들은 자기 타고난 명이 길지는 않아. 아, 네. 그래서 점검 잘 알아서 어리를 심장을 이 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겠어? 심장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약하다.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아, 예, 항상 심장은 어디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당의 혈관이잖아요. 혈압. 그죠? 그래서
혈관 관리, 심장 관리 잘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늙어서 고생한다. 네. 알았죠? 네. 네. 거기까지만 봐줄게. 네. 아이고, 크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아, 네. 순리대로 사는 집이야. 아, 감사합니다. 약 올리지 마요. 문제 없다고 약 올리러 온 것 같잖아. 아니야. 알았죠? 우리 친구가 네. 호주 여기가 참 저거 하시나 그래서 제가 같이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또 고맙습니다. 네. 예, 또.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면은 시간 약속을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전화해줘야 보면 한두 달 걸려요.